타이탄 동굴 한번 갔다 와. 잃어버린 토요일 어떡할 거야, 내 토요일. 어떡할 거야, 토요일. 또 오고 있잖아, 같은데. 햇빛 극혐. 저기가 입구입니다. 자, 입구에 왔죠? 여기도 아무것도 없었고, 아, 여기서 얼음만요 써봤나보다. 얘한테 갑옷판도를 써서 얘를 죽였었는데. 여기도 글 있죠? 원시의 만화 20일 어쩌고저쩌고 하죠. 여기 막다른 길이고요. 내려왔더니 또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가니까 마치 무언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녀석아, 이건 다 시체는 떨어져 있었고 내가 떨어진 것 같고. 어딨냐? 파란 방패 보이죠? 여기 팔라둔 기사 또 한 명 있었고요. 예, 갔더니 막 여기까지 왔거든요? 내가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상자만 먹고 갔는데 다섯 바람이 우리 손을 인도할 때 벽 뭐 히든 보스 같은 거겠지 뭐. 제가 오늘 어제 방송 말아먹고, 내가 말아먹은 건 아니지만 태풍이 말았지만 어찌됐건 히든 보스 잡으려고 그랬어요 오늘. 그래서 약간 어떻게 잡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니까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히든 보스가 일반 몬스터 있죠. 일반 몬스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일반 몬스터 똑같이 생기고 체력이 이제 여러 명 잡으니까 체력 많고, 예전에 그 다크소울 할 때 마법사로 마법사로 그 데미지 지똥만큼 때리면서 굴러가지고 막 단검으로 때려잡은 적이 있거든요? 노데스런 할 때? 그때 딱 그 정도일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내구도도 뭐 티르 도끼는 내구도 무한이니까 혼자서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료가 필요하고 그래서 좀 귀찮죠? 오래 걸리기도 하고 체력이 많으면은. 나갑시다. 그래서 히든 보스 영상을 좀 봤는데 내가 좀 멋있는 게 있으면 가서 잡아보려고 그랬거든요. 재료가 이제 필요하니까 재료를 모아서 잡아볼까 했는데 멋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일반 몬스터랑 똑같이 생겼고 패턴도 그냥 뭐 그 골드리치 제이드리치보다 오히려 더 쉬운 것 같기도 하고, 패턴 보면은 체력만 뻥튀기 돼 있는 거고 별로인 것 같아서 안 볼까 해요. 그냥 다음에 이제 마법사로 다회차 할 때 시참을 할 생각인데 저거 지금 올라와 있죠. 그때 한번 같이 잡아보던가 하는 걸로 하고 빨리빨리 오늘 마감 돌아갈까? 레반트 일단 가자. 저번에 내가 끊어진 데까지 일단 가죠. 자, 일단 아이템은 넣어주고요. 금괴랑 이제 뭐 돈 같은 거 회수했습니다. 가가판을 좀 사고 전직 좀 하자. 자, 갑시다. This is troubling. 자, 이렇게 금괴 돈으로 바꿔주고요. 전직하러 갑시다. 나 왜 이렇게 무거워해? 이게 이렇게 무거워? 13이나 되네. 걸어서 가자. 못 쪼겠어? 혹시 새로운 아이템 안 나왔냐? 이런 쓰레기들 말고요. 실망이야. 이거 어차피 다음 회차에 하게 되면은 법사로 할 거니까. 아 맞다, 여러분들 다음 회차 한다 그래도 막 그 아시죠? 타이탄 퀘스트처럼 다음 회차 왜 안 하냐고 막 다시 사셔도 소용없습니다. 타이탄 퀘스트 2-3년 뒤에 한다 그러고 2-3년 지났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또 여기 다음에 한다 그래도 좀 차후에 나중에 할 거예요. What can I do for you? 전직이나 하자. 해피 스태미나 소모량이 50% 감소하고 배낭을 맨 상태에서 해피를 방해받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죠. 이방패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방패가 이제 구르기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쓴 건데. 단검을 강하게 휘둘러 물리 공격을 반사합니다. 아, 혼란 상태의 적은 일시적으로 기절합니다. 고통 상태의 적은 심각한 쇼 효과를 부여합니다.
상태 이상이 걸려 있는 적에게 추가 상태 이상을 주는 거네요. 은신훈련. 상황에 따라서 은신이 굉장히 잘 된다. 강화판 전문가. 강화판을 충전하거나 특정 재료를, 이건 강화판뿐만 아니라 일반 덫도 마찬가지인가 보네요. 추가해서 재사용을 가능하다. 사용한 것도 재활용 된다는 거죠. 내놔. 은신 안 해. 이제 이 가방을 멜 필요가 없네. 일단 가자. 어차피 구를 거면 이거 삽시다. 내놔. 아이고, 야. 돈막 쓴다, 아주 막 써.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쓰겠어. 자, 이게 이제 보호가 이 올려주는 가방이죠. 내놔. 이거는 팝시다, 이제. 아예 쓸모가 없으니까. 내가 도적놈을 할 줄이야.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도적놈을 할 줄은 몰랐네. 많아서 뭐, 스태미나서 뭐. 데미지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굳이 쓰겠다 하면은. 나 이거 너무 좋아. 겨울에도 너무 좋잖아. 충격 저항 있고, 뭐 있을 거다 있고. 데미지 추가 주는 거 여기 장비 좋아 보이긴 하는데. 좀내 취향이 아닌데 나는. Listen, oh boy. 금괴 줘봐. 자, 쭉쭉 갑시다. 자, 왕의 궁전으로 가도록 하죠. 저번에 끊어진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 이렇게, 맵다 돌고 와서, 야, 이제 왕 한번 만나고. 이 게임을 놓아줘야겠다 하고 노가리를 깠는데 칼릭사 여왕 얘기를 해요. 채석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논할 게 있으니까 잠시 와달라. 채석장으로 마치 보낼 것 같은 분위기를 품죠. 이거 심지어 여왕은 여신으로 지금 신이 됐는데 게임이 이렇게 미완성돼 있어. 그리고 올라갔다가 저기 올라가면은 아무것도 없고 저기 있죠. 저기 난간 보이죠. 저 위에 저기로 이동되는 거 여기 난간으로. 그리고 내려갔는데 이름이 지하 통로라서 우리 집 뒤에 지하 통로 있죠. 글로 갈줄 알았는데 일로 나와지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여기 원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고 여기서 이제 레버를 당기면은 닫히죠. 이런 식인 거예요. 열어서 올라가서 요거 당겨주고요. 여기 지금 저렇게 돼 있죠? 이거 어떻게 했더라? 저거 열고, 이거 여는 게 아니구나. 그냥 여기 누르는 거였구나. 되게 단순했네. 누르면 저기 이동돼 있죠. 내려가서, 다시 돌려주고, 괜히 귀찮게 만들었어. 별것도 아닌 걸 갖다가. 가서, 상자 한번 싹 핥아줬고요. 이상하게 이 지역에서 튕겼는데 여기는 그냥 다 그냥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대로 세이브가 돼 있네. 여기 다 먹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별거 없었어요 여기도. 가서 이거를 당기고 내려갔거든요 그냥. 그리고 이런 데가 있었네 말을 하면서 돌았는데 게임이 튕겼습니다. 그리고 녹화 파일이 날아갔죠? 내놔. 아이고 참하다 아주 그냥. 자 일단은 나왔구요. 여긴 안 봤는데 여기 왕성 이렇게 있고 다 봤네 진짜. 거의 싹다 봤는데 이 정도면은? 대기를 해서 물어볼까? 왕한테? Listen up. 잠시 후에 와달래. 온다고 뭐가 되겠어? 자, 하루 대기했습니다. 가보죠. 다시 왔습니다. 오는 김에 가방을 늑대노스의 배낭으로 바꿨어요. Listen up. 야, 그냥. 이게 호환이 안 되나 보다. 내가 여기 오는 퀘스트가 아니라서 그런가 봐. 그러면은 뭐 그냥 이제 끝난 건가? 이놈의 동네는? 아, 레반트 근데 도시는 진짜 예쁘다. 지하굴도 있고. 다 돌았으니까 나갈까요?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서 체르소니지로 갑시다.
어차피 나 이제 뭐야 건전지